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설계 5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2B입니다. 이거와 관련돼서는 분석 파트에서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건 BMT형이고 얘는 2B형으로 활용되는데요. 정보 설계는 1에서 6뎁스 더 될 수도 있고요. 그다음 페이지 수, 형식, 구조, 권한, 업데이트, 상세 설명 등을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정보 설계를 할 때 좀 이렇게 플랫폼이 방대하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파트로 나눠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.